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t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 you know what niggas.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9 바스켓볼 챌린지 인 서울 엘리트 부 경기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고려대학교와 그리고 상명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4강에 맞붙었습니다. 오! 시작하자마자 곽정훈이에요. 힘을 쫙 빼고 던졌는데 뱅크슛으로 들어가네요. 예, 곽정훈이 시작하자마자 두 점을 뽑아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역시 높이가 있어요. 그렇죠. 하윤기 올려놨어요. 하지만 물루알. 자, 디빈 하윤기. 그냥 일단 올려놓고 생각을 하네요. 예. 네. 높이가 있거든요. 자, 이 높이가 있는 고려대 상대로 이 상명대 선수들을 빠르게 또 노점이에요. 외곽이 이렇게 들어가면 신장 열쇠를 메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빅맨들을 바깥으로 끌고 나올 수 있죠. 야, 김영진 외곽, 신민석 안쪽으로 하윤기 높이. 네. 자, 이번에 인정이 됐어요. 오. 자, 빨라요. 빠른 움직임 계속 득점 이어갑니다. 동대이 실점을 하고 나서 지금 2점 라인 바깥으로, 아크 바깥으로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예. 자, 고려대 선수들 8강 때 같은 고려대 선수들과 맞붙었을 때는 여유가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샤클락 빨리 빠르죠. 이게 그러니까 유리그와는 완전 다릅니다. 24초의 절반이기 때문에. 예. 엘리트 선수들도 좀 헷갈려요. 그렇습니다. 자, 빠른 마무리가 해야 필요합니다. 얼리 오펜스가 필요한데요. 박정은 이번엔 불발. 자, 김영진 다시 뒤로 신민석. 신민석 멀어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대로 나가면서 공격권 다시 상명대학교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이곳에 뭐 주희정 감독도 와 있고 이상균 감독도 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박정훈 셔블록. 하윤기. 높이가 대단합니다. 예. 자, 신민석 2m 신민석. 자, 공을 잘 뺏었어요. 그리고 신원철이 두 점 물발. 그러니까 이런 롱리바운드는 높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포터. 좋은데요. 자, 한 점 더 만들어내는 곽정훈입니다. 6대2. 6대2예요. 나가는 자, 볼을 건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예. 지금 경고를 하나 받았고요. 예. 자, 3-on-3 감독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직접 스스로 풀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베이스라인 가까이 와 있고 김영진 다시 하윤기. 자, 신민석! 아하, 이걸 놓쳤어요. TV 불발! 야. 자, 리바운드 따내는 상명대학교. 초반에 고려대가 좀 말립니다. 예, 지금 말리고 있어요. 자, 이번에 최진혁 불발. 자, 이번에도 자, 공격권 고려대학교로 이어집니다. 자, 초반에 고려대학교 높이가 있긴 한데 상명대 외곽에 좀 많이 고전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김영진. 자, 김영진 2점 불발. 자,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김영진 선수가 좀 외곽에서 터져줘야 되는데 말이죠. 네. 하윤기가 발렸어요. 그렇습니다. 3대3이니까요. 이런 얘기 한 번씩. 예. 맞습니다. 딱 맞았잖아요. 너무 와닿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곽정은 들어갑니다. 2점 하나 더 꽂아줍니다. 점수가 8대2까지 벌어지는데요. 예. 자, 고려대학교 팀 이제부터 좀 각성하는 플레이가 필요하네요. 자, 신민석의 2점 불발. 신민석 들어오면서 신민석 놓쳤어요. 자, 하지만 리바운드 김영진. 자, 김영진 살려냈고 안으로 들어와서. 네, 그렇죠. 김영진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곽에서 좀 살아나줘야 됩니다. 예, 곽정훈입니다. 자, 곽정훈 파고들면서 놓쳤어요. 네. 자, 하윤기의 수비 성공. 고려대학교 공격으로 다시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하윤기가 공만 절묘하게 잘 쳤어요. 자, 8대4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엔 파울입니다. 8대4. 상명대가 드리블 돌파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저렇게 예. 이제 긁어내는 수비를 또 조심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높이가 좋은 고려대학교. 그렇죠. 높이가 좋은 고려대학교지만 상대적으로 발이 느리단 말이죠. 예. 잘 따라가야겠습니다. 박정훈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우. 자, 이번 공격
고려대 공격이 자 서로 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죠. 네, 고려대 공격이군요. 자 레드 쪽기 고려대 공격을 이어집니다. 김영진 석점, 아 2점 불발. 자 신민철 성공합니다. 그렇죠. 이런 높이에 강점이 신민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네, 곽정호 바스켓 카운트 앤드 원. 훌륭한 돌파입니다. 아 곽정원 역시 상명대학교 예. 에이스답게 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파이팅 하나는 뭐 리그 넘버원이거든요. 아 파이팅 너무 좋아요. 곽정원 자 4강전 고려될 상대로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더랜자의 투까지 성공 10대5 더블스코어입니다. 자 더블스코어까지 벌어졌어요. 자 남은 시간 5분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신민석 자 신민석 들어오면서 신민석 플러터 아, 가드처럼 플레이를 합니다. 예, 신민석 선수가 사실 이번 시즌 시작하면서 3번 포지션으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빅맨으로 전환 플러터를 던질 수 있어야죠. 예,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네. 리바운드 곽정원 자 김영진이 견제를 해주었습니다. 다시 외곽 이호준이 외곽으로 최진혁입니다. 들어갔다 나옵니다. 아, 네. 하윤길 리바운드 다시 하윤기! 레드더크! 안 나갔네요. 안 나갔어요. 하지만 인정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정확히 3점 라인 밖으로 나갔다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예.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도 자, 팬분들은 좋아하시네요. 예. 자, 이 덩크슛 가까이서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기 멀리서 주희정 감독이 흐뭇하게 웃었는데요. 예. 아쉽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10대 0 몇 점 뒤져 있어요. 앞서 있는 상명대학교입니다. 두 점 불발 짧아요. 살려냈고 이호준 자 움직여줘야죠. 외곽에 곽정훈 있습니다. 곽정훈 드라이빈 곽정훈 야.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아, 이호준 하윤기 파울. 자 지금 상명대 선수들이 정말 많이 뛰고 있어요. 다시 그렇죠. 한번 보시죠. 지금 활동량의 차이입니다. 예. 다시 상명대 공격 이어집니다. 이호준 최진혁 곽정훈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리바운드 김영진 자 높이 이용해요. 다시 가고 이번엔 인정해요. 우와 무시무시합니다. 예. 야 하윤기 오늘 덩크하러 왔어요. 그렇죠. 예. 유리그 중에서도 지금 부상 때문에 못 뛰고 있다가 예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이죠. 예. 몸 상태가 완벽한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저는 오늘 하윤기 명단 확인했을 때 하윤기 오 곽정원 누점 하윤기 오늘 덩크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자, 이 장면 다시 신민석 2점 불발 12대 7 5점 차입니다. 자, 점수 관리가 필요한 자, 고려대학교인데요. 지금 5점 뒤져 있고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고려대학교 벤치입니다. 자, 아직까지 고려대학교의 김진영 선수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영 선수 없이 김영진, 신민석, 하윤기 3명의 선수가 뛰고 있는데 12대 7 자, 점수 5점 차 그리고 3분 11초 남아 있습니다. 자, 어떤 장면을 보여주나요? 자, 이번에 마지막 상황이죠. 두 점 불발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아무래도 상명대학교 선수들이 고려대학교 선수들에 비해서 한 발짝씩 더 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5점 차 이상이 나고 말았습니다. 주희정 감독 그리고 이상윤 감독 나란히 서 있으면서 선수들 표정을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밖에서 보면서 마음 편하게 보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실 것 같아요. 분명히 학교 대결인데 그렇죠. 네. 이호준 안 들어갑니다. 하윤기 자 리바운드 마지막 터치가 어디가 되나요? 자 고려대학교 공격이 선언됐습니다. 아, 김진영 선수가 들어왔네요. 예, 김정희 들어왔어요. 김영진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상명대가 뭐 높이에서 지금 전혀 밀리질 않아요. 예. 자 리바운드를 키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정훈 안 들어갑니다. 김영진 리바운드. 자 가드 김영진 그리고 김정희 들어왔습니다. 자 힘으로 한번 밀어보고요. 아 멋진 엘리웁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 엘리웁. 플레이 박정호 이런 쇼블록이 나왔고요. 하지만 최진혁 두 점을 만들어냅니다. 야. 각각 멋진 장면 한 번씩 주고 받았습니다. 네. 걸렸습니다. 자 지금 뭐 파리체 블로킹이 하나 나왔는데 다시 한번 두 점 많이 도망갑니다. 자 16대8 더블 스코어 남은 시간 2분
상명대학교 선수들 전혀 개의치 않고 예. 본인들만의 농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16대 8입니다. 곽정훈 레이블 곽정훈 성공합니다. 아, 열심히 해요. 열심히. 17대 8. 자 남은 시간 이제 얼마 없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선수들 자 마지막 힘을 내야 되는데요. 자, 하지만 김진영 불발. 자 고려대학교는 이번 대회 두 팀이 나왔는데요. 최진영 이번에 불발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영진 리바운드 안쪽. 패스가 너무 높았습니다. 1분 25초. 자 멀리서 주희정 감독이 멋쩍은 미소를 짓고 있는데 상명대 선수들이 정말 열심히 뛰면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1분 10초. 신민석 젖혀놓고 성공합니다. 써요. 예.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엘리트 선수들이 이 공이 다르고요. 바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뛰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경기를 해야겠습니다. 신민석 골발 김진영 김인 17대 11. 자 남은 시간 47초. 박정원 베이스라인을 선택. 터치아웃. 자 고려대 공으로 네. 가는 거죠. 네. 아, 고려대 추격이 약간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예. 네, 마지막에 그래도 거세게 추격합니다. 네, 6점 차 44초 남아 있습니다. 신민석 드라이빙 신민석 플러터 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추격할 힘을 많이 잃는데요 고려대가. 최진영 다시 한번 두 점 불발. 자 신민석 리바운드 잡았고요. 다시 고려대 공격입니다. 김진영 아 역시 하나도 안 맞아요. 신민석 두 점. 17대 13 남은 시간 15초. 이 경기를 뒤집기는 고려대학교가 힘들어졌습니다. 야. 하지만 블락샷 아윤기의 위력. 경기는 줄지 몰라도 볼거리를 확실하게 제공을 해줍니다. 예. 볼거리 제공해줬어요. 15대 17. 몰라요. 자 몰라요. 자 신민석 원인데 큰데 아 뺏고 나서 2점 던졌으면 되지 않았나요? 왜 2점을 안 던졌죠? 김진영 선수가 약간 시간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아, 그걸 예. 지금 하용기 선수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지만 하용기 선수의 멋진 덩크슛이 많이 보였던 경기였고 이 경기는 고려대학교와 상명대 경기 상명대가 17대 15로 고려대학교를 꺾고 결승에 진출합니다. 예. 자 마지막 순간 못 봤던 고려대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고요. 자 상명대 선수 너무 많이 움직이면서 결승에 좋은 성적으로 결승에 안착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이 엘리트부 두 번째 경기 상당히 재밌는데요. 두 번째 경기 단국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올림픽공원입니다. 50 Cent, Lloyd Banks, Young Buck, Game. See, I'm a city boy, man, I ain't from the south. 50 cent, man, y'all niggas, y'all know what I'm about. I'm about my money, man, I'm on a paper chase. I have doc tie in your face like a shoelace. See, I don't play no games, I cut you up, man. I get tired of hearing you talk, I fuck you up, man. You see me in the club.